안녕하세요. 옷장 속 아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드래곤볼 슈퍼 그리고 반다이, 미국 반다이에서 출시가 된 드래곤스타즈의 시리즈죠. 여기에 등장하는 슈퍼 사이어인 3 손오공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특징은 미국판 반다이 드래곤볼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SH 피규어치보다 저렴하게 나왔고, 이 시리즈가 지금 보면 인조인간 17호를 비롯해서 최종 단계의 셀까지 출시가 된 시리즈 10번째 제품입니다. 시리즈를 이제 기존에는 6명이 한 시리즈였는데, 지금은 이제 3개의 캐릭터만 가지고도 한 시리즈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 초사연 4 손오공을 비롯해서 이 라인 피콜로 프리저를 소개를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시리즈 10번째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손오공 초사연 3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자, 지금 초사연 3 손오공 박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뜯기 힘드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뜯어버리면 좀더 편하게 뜯을 수가 있죠. 지금 보면 플라스틱 안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배경이 재밌는 게, 지금 쓰리 머리 배경이 뒤에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껴져 있었을 때는 초선 쓰리 머리인 것처럼, 포장지 나름 신경 쓴 거예요. 이 머리의 뒷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는 게 재밌는 부분이고, 이 쓰리는 뒷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꺼내볼까요? 꺼내볼까요? 허리가 꺼내는 과정에서 허리가 빠지고 말았네요. 남자 허리가 생명인데, 허리가 이렇게 쉽게 빠지면 안 되는데 빠져버렸습니다. 보면 손오공 초세안 3 손오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뒷머리가 없는 체인데 요 머리 자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초세안 2에서 머리가 좀더 길어진 것 같고, 그리고 눈썹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온전하게 초세안 3를 구현할 수 있겠죠? 뒷머리를 꺼내 보았습니다. 뒷머리 이런 식으로 결속을 해주면 돼요. 지금 틈을 맞춰서 꽂아주면, 따갑네요. 잘 껴질까요?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초세안 3 머리를 결속한 손오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제품 치고 이 머리의 긴이 길이를 또 제품으로 출시시켜줬다는 게 조금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캐릭터 가동 범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캐릭터 가동 범위를 확인해 보면 헤드, 지금 보면 얼굴은 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아래로는 거의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 좌우로도 긴 뒷머리 때문에 360도 회전은 불가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팔 같은 경우에는 뭐 360도 회전이 자유롭게 되죠. 팔뚝도, 아이고, 허리가 조금 약한 편이네요. 이 초세안 3의 손오공은 조금만 만져도 허리가 자꾸 빠져요. 자, 이렇게 허리가 빠진다는 게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팔뚝도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팔꿈치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정도까지 굽힐 수가 있습니다. 자, 손목도 역시나 구관절이, 왜 이렇게 이것저것 좀잘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손이 빠졌었고, 지금 보면 손목도 많이 굽혀집니다. 이런 식으로 뒷머리도 잘 빠지네요. 뒷머리도 이게 아무래도 일체형이 아니다 보니까 꽤나 잘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잘 빠진 허리는 360도 회전 가능. 그리고 사타구니는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120도 정도 벌어지는 형태고, 또잘 빠지네요. 이상하네요. 이 제품은 관절 마디마디가 이상하게 잘 빠집니다. 자, 다시 껴야 되는데, 이게 끼는 것도 또 쉽지가 않네요. 끼는 건. 잘 빠질 만큼 잘 끼워줘야 되는데, 꼈습니다. 자, 무릎 관절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듯 보이나, 좀 약한 이중이어서,
아래쪽만 좀더 많이 꺾이고 위에는 조금 부실하게 네, 꺾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90도까지만 올라갑니다. 발목 앞뒤 좌우 네, 이 정도까지밖에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이 드래곤 스타즈 제품 자체가 좀 관절이 헐렁하고 세워놓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가정했을 때는 발목 부분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편이 세워놓기엔 좋죠. 네. 뒷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세워놓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면 네,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 이런 데가 잘 굽기 때문에 뒷머리 때문에 뒤로 많이 굽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자, 기왕기 네, 이어서 바로 한번 교환용 파츠로는 손파츠만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시그니처한 거죠. 네, 시그니처한 손 표정이 손 교체 파츠인 네, 순간이동을 하는 손오공을 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마인부를 마인부가 이제 셀 부풀어오른 셀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 순간이동을 해서 가장 유명한 장면을 만들어냈던 적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진열장에는 이 모습보다는 초스한 3지만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놓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도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존에 출시가 되지 않았던 드래곤 스타즈 제품으로는 이 초사연 3 제품을 출시한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버전의 손오공을 출시해 준 것에 대해 조금 이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에 반해서 제품이 조금 헐렁헐렁한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좀 헐렁헐렁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그래도 조형이 잘 나온 편에 속한다라는 거를 저는 이 드래곤 스타즈 그 저렴한 제품들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한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면 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다 라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첫 사연 3 드래곤 스타즈 제품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